이것의 원리는 뭘까? 안녕하신가 인간들아, 나는 바둥이라고 하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산 것들을 한번 까보려고 하네. 바로 중국 타오바오에서 직구한 거랑 부산 궁디팡팡에서 사온 것들이라네. 성심성의껏 골랐으니 재밌게 봐주길 바라네. 오랜만에 직구 언박싱이네요. 제가 그동안 직구를 좀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 몬샵이라고 구매대행을 알아서 다 해주는 어플을 이용해서 주문을 해봤어요. 사용법은 이거 다 소개하고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부터 뜯어보자, 박스. 아, 이거 그거네요. 바둥이 장난감 조립을 해야 되나봐요. 일단은 요거 하나를 샀고요. 하나가 더 있어. 이거 보면은 좀 약간 설계도가 그려져 있죠. 귀찮은 거 사버렸어, 또. 조립하는 거 사버렸어. 다행히 조립은 엄청나게 쉬워요. 아우. 이게 지금 제 힘으로는 못 끼우겠어가지고 일단은 배치만 해볼게요. 짜잔. 배치만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공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먹이 퍼즐. 이 안에다가 간식 넣어놓고 애들이 손으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건물같이 생긴 스테이션이 있고, 이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성품이 더 있는데 제가 요것만 산 거거든요. 그 연두 색깔 하겐 제품이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 조금 더 하얗고 예뻐요. 그리고 진짜 애기들 자동차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총 얼마냐, 이 트랙 공 포함해서 27,900원이었고요 이 먹이 트릿 스테이션이 19,400원이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튼튼해서 지금 내가 이거 연결을 못하고 있다. 이제 다음 것도 뜯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여러 개를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식탁이거든요? 제가 총 3개를 샀어요, 식탁을. 이게 관세 때문에 15만원 이하로 사셔야지 좀 안전해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인히어런트 식기랑 되게 비슷한 모양인데 원목에다가 퀄리티가 꽤 괜찮아요. 이게 완전 방수는 안 되겠지만 코팅이 한 겹 되어 있어요. 살짝 반딱반딱하죠? 보니까 하나에 21,600원. 이게 지금 너도 밤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색깔도 있어요. 더 진한 월넛도 있고 나무 결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기는 한데 너무 예쁩니다. 높이는 비슷한데 얘가 움푹 패여있고 얘는 올라와있어서 얘가 조금 더 높아요. 이게 원래 인히어런트 식기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그릇을 이렇게 약간 올린다 생각하시면. 자, 그러면은 타오바오에서는 마지막 택배. 이렇게 평범한 사각 쿠션 같아 보이지만 내부 쿠션에 선이 달려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기장판이 들어간 방석이 완성됩니다. 근데 원래 여기서 넣어주신 건지 아니면 몬샵에서 넣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콘센트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 콘센트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 돼지코를 넣어주셨어. 가격대가 아무리 있어도 한국이라서 그런지 이거 34,700원밖에 안 합니다. 이게 소형 사이즈인데 바둥이가 올라갔을 때 이 정도 됩니다. 애둥이가 올라가도 그냥 딱 맞는 사이즈일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라면 그냥 소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궁디팡팡 영상도 나올 텐데 그 전에 이런 거 구매를 쉽게 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은 몬샵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PC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제품을 검색을 해도 되지만 타오바오에서 원하는 물건을 발견했다면은 그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직구고 뭐고 나는 중국어 하나도 몰라, 회원가입하기도 싫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이트이니까 귀찮은데 좀 중국에서 저렴하게 고양이 용품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소개 한번 할 때 공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또 쿠폰코드를 또 달라고 했어요, 50장을. 쿠폰코드는 EUTD50이고요 5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 내 쿠폰함 코드 입력하시면은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경하는 것만으로 재밌거든요. 이거 중국 물건들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구경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디팡팡 언박싱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부산 곰팡이에서 한 50만원어치 넘게 샀었잖아요. 그것들을 다 택배로 붙였었는데 빨리 고양이들한테 주고 싶으니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줬으면 좋겠어. 제가 나와줬으면 좋겠어. 나와줬으면 좋겠어. 잠깐만. 우와. 이곳은 캣트럴 파크에서 구입했던 그 딱딱딱딱 긁는 소리
신나는 그 매트 있죠? 그거예요. 그거는 제가 초반에 궁디팡팡 할 때마다 가서 샀었었는데 최근에는 안 샀었어요. 왜냐면은 애동이가 응가를 할 경우에는 냄새가 배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샀었는데 아, 또 얘들 한번 사주고 싶어서 사봤어요. 옳지. 먼지가 왜 이렇게 느껴지지? 제가 이걸 흔들어가지고 먼지가 좀 나. 한다. 아니 그만 뒤져. 아직 그거 할 때 아니고 이거 하고 있잖아. 또 뜯어봐. 아니 이거 말고 또 뜯어봐. 이거. 애들이 ADHD여가지고. 저놈 새끼 때문에 진짜 내가 살릴 수가 없어. 진짜 살림살이를. 다음 거는 아 감자님이 주신 과자. 근데 이렇게 챙겨주신 먹을 것들은 공항에서 다 먹어치웠거나 이렇게 몇 개는 택배로 붙여서 가져왔으니까 걱정 마시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요거는 아아랜드에서 사기도 했고 소매 넣기를 좀 많이 당했던 제품들인데 지난 영상에서 요거 실리콘공 좋다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감독님들이 이거를 많이 사가셨대. 그래서 고맙다고 몇 개를 더 넣어주셨어요. 또 아아랜드 부스에서 팔고 있는 또 다른 노즈워크 장난감인데 여기 빵꾸가 있잖아요? 안에다 간식을 넣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안에 있는 간식을 빼먹게 하는 장난감이에요. 요 내추럴 키티의 통살 간식은 진짜 깐깐징어인 치킨마요 집사님도 먹이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따라 사봤어요. 통살이 뽀얗죠? 호박이 묻어있는 치킨이에요. 서로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묶음으로 사면 엄청 싸더라고요. 감자님들 다음 6월 공팡에서 이거 구매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택배로 받은 건데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참 딜라이시에요. 요거는 우스 타입의 되게 조그마한 캔이거든요. 6개 들어있어요. 이게 주기가 너무 편해. 그냥 이렇게 뿅 까가지고 통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캔으로 한 번 반 몇 번 갈라주면은 잘 먹거든요. 와 이것도 감자님들이 주셨던 것들. 아니 싸우지 말고 아니 싸우지 말고 순서대로 갖고 놔. 여기 거 있어. 이거는 이거 뭐냐 파밍에서 구입했던 맞다따비 공인데 이것도 제가 꼭 사시라고 했잖아요. 환장한다고. 우와 판 일로와. 판 미안해. 뭘까? 이것의 원리는 뭘까? 누가 이렇게 정세계를 미치게 했는가? 다음은 요거 매트! 감자님이 계시던 부스에서 감자님이 한번 써보시라고 주셨는데 이게 뒷면은 일반 매트 재질로 되어 있고 이 앞면은 엄청 플라스틱 실로 만든 자가드 느낌? 미끌미끌한 매트를 싫어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고양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 까실까실한 느낌이 나는 면을 더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캐틸도 이번에 쿵팡에서 사온 큐리캣 건데 그 밑에다가 깔아놓으니까 사이즈도 딱이지 않아요? 색깔도 바닥이랑 딱이요. 요것은 말이죠 감성 1g이라는 부스에서 샀던 낚싯대 정리함이에요. 왜 두 개를 샀냐면은 디자인이 달라. 하나는 길쭉한 낚싯대를 끼우는 꼬지. 그리고 요거는 자석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붙여본다. 붙는다. 붙었어요. 뭐 여기는 강아지풀 같은 짧은 낚싯대를 꽂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 덮개가 무지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펼쳤을 때도 속에도 더 예쁠 것 같고. 아유 진짜 감자님들이 주신 거를 이렇게 빵꾸를 다 내놨어. 하나만 먹어. 아우 앉아. 아니 둘이 왜 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손으로 때리면 앉아. 옳지. 팡이도 먹어. 우리 팡이 착한 팡이. 아 너는 왜 또 다이빙해? 너 위에 정세기 형 거 뺏어 먹어. 자 다음 제품은 펠리웨이에서 잔뜩 구입한 펠리웨이들인데요.
저는 리필만 사고 싶었지만 거기 판매자님이 순증기 본체도 몇 개월 이상 쓰면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셔가지고 결국 이렇게 패키지로 구매했지 뭐야. 하나, 스프레이, 셋, 넷, 다섯. 이 본체에 있는 것까지 총 6개의 이 펠리웨이 리필들을 구입을 했고요. 이 스프레이 타입은 아이들 싸울 때 진정시키기 너무 좋아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꽉 막힌 실내에서 뿌리면은 뭔가 후춧가루 뿌리듯이 코가 따갑거든요? 고양이들 눈을 이렇게 찡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분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있네요. 감자님들이 주신 트리 세트랑 간식거리.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올킬 털 제거 클리너. 딱딱해 보이지만 딱딱하지 않고요. 엄청 부드럽고 속이 꽉 찬 쫀쫀한 느낌의 스펀지예요. 방에서 부추가 엄청 아가처럼 자고 있어요. 부추 앞에 한번 해볼까? 앙팡이 수염이다. 오 예스. 이거는 이런 면재질보다 이런 카페트 재질이 더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오! 나온다, 그쵸? 이거 근데 물 묻은 고무장갑 끼고 밀어도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카펫 스크래처들 싹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 좋을 것 같아요. 고무장갑으로 하셔도 됩니다. 정세! 너 뭐해? 잠깐만. 야, 너 기저귀 어디 갔냐? 너 왜 기저귀 벗고 있냐? 장갑까지 끼고 있었잖아. 아, 거참.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와중에 택배가 하나 더 왔어요. 에베네코에서 구입했던 슬리퐁이라고. 애들이 지들 나름대로 좀 컸다고 둥그런 터널 안 쓰거든요. 위판이 있어서 여기 지퍼로 연결을 해줘야 돼. 이거는 슬리퍼 모양의 스크래처가 다 조립이 끝났고요. 이것이 나와봐 이 기름쟁아. 파츠들이 들어있어요. 이쪽으로 찍찍이로. 아 이거 핥지 말고! 노즈워크가 붙어있는 터널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사봤어요. 캣닙 방향제라고 하는데 비누베이스가 주재료라서 고양이가 만질 수 없는 위치에 달아주긴 해야 된대요. 방향제를 다 쓰고 향이 날아가 버리면은 손 닦는 용도의 비누로 쓸 수 있대. 빵꾸를 뚫어가지고 끼워서 이걸 다 엮는 건가 봐. 냄새 너무 좋아. 이 동이는 어떨라나? 뭐 이게 고로롱 부스에서 경품 뽑기 해가지고 이 티백 하나 받았는데 티백은 고양이들 물그릇에다 넣어놨어. 나 지금까지 궁팡에서 산 신기한 물건들 언박싱이었고요. 바동이 퇴치 무기 발견. 높이 올라갈 거야. 에이!